46살인데 우리 아버지 30살에 돌아가셨어요. 친정엄마가 한복 삭반주를 시작했는 거라. 절대 이런 거 배우지 마라, 고생한다고. 나를 못하게 했어요. 근데 그게 어떻게 돼서 내가 여기 나와서 하게 됐지요. 부산에 와서 이 텃밤을 길에서 잤어요. 내 살라고 그런가. 또 우리 아버지 친구 만난 게라요. 아저씨 나를 좀 살려주세요. 애기를 배에서 낳죠. 그 추운데. 사그자와 가마에 두개 갔거든. 이번에 안 놓으면 나 어제 이 속에서 그냥 죽을게다 내가. 힘쓰니까 맞아. 아이가 흘러와서. 그때 몸빼 입은 게라요. 몸빼 속에 다 안놓고 대도그 모이고 아고 맞아. 죽었으면 죽고 어제는 뭐 나도 모르겠다는 식이지. 그 올라오면 나 군대 가네. 네 군대 갔다 오고 야 내일이 군대 가고. 그 할매가 고구마 상주머 제이 극장 앞에 갖다 놓고 처음에는 갖다 놓고 억수로 울었어요. 울은 거 생각하면 말모네. 그거로 팔아가 살로 한 대 팔아오이. 진짜 천수 천수. 큰아들이 돌이 되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돌이라고 이제 기념이라고 브라더 미싱을 하나 사보냈어요. 오, 그나 우리 아도 좀 하나 해줘서 해줘서 그래 해주면 그 돈 얼마씩 주대요. 그래가지고 그게 바느질이 시작해가지고요. 우리 아들이 지금 67이에요. 내 60년은 거기서 바느질을 하다가. 내가 이제 간호면허증이 있으니까 이제 학고방에다가 이만큼 이제 구멍 내서 문에 그 벽을 뚫고 거기다가 주사기, 아스피린, 마이싱 주사도 잘 긁고 그럼 주사 맞으면 다 빠이라마. 그래 벌고. 그 학고방 안에다가 큰 거는 가다 엮어. 맨 저번에 가다 엮고 문 딱 채워놓고 밥 넣고 반찬 넣고 밥은 요거 먹으라 요거 뭐 엄마 문을 빨리 붙기라 이래 문을 썩사 협의 그런 식으로 보냈어요.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남성들이 일단 전쟁터로 나가게 되잖아요.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경제 활동에 이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온 거죠. 아저씨, 내가 요 앞에서 무슨 장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문자가 하나만 빌리더라. 너무 돈이 없는 사람 필요 나와도 옷도 가져온 거 팔고 뭐 파는 사람 내가 사가지고. 다 뭐 얼마 또 남고 팔고. 골라잡아 시반사로 장사도 한 4~5년 해서 비누류, 빨래비누류나 세수비누류나 재떨이랑 바늘이랑 삐침이나 제일 많이 남는 게 그거 겁을 펴서 제일 많이 남다. 상당히 많은 여성들은 외부에서 온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뿌리가 없어요. 그리고 이제 전쟁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남편 잃은 여성들 굉장히 이제 그때 많이 이렇게 그 좀 양산이 됐죠.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 여성. 그래서 그 여성들의 생계 문제가 굉장히 그 국가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었어요. 술 한잔 먹고 허허허 하는 게지 뭐. 술 한잔 자시고. 나 이때까지 미워 죽겠어.
내가 장사했지. 자기는 국회시장에 번영에 와서 놀고 왔다 갔다 하고 하나탄했어. 막상 와서 보니까 여성들은 약간 접근하기 쉬운 허드렛 일이 많이 생겨요. 이 과정에서 남성들은 그것조차도 사실은 또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. 첫째는 굉장히 생활력, 강한 생활력을 가진 여성들, 뭔가 좀 두려움이 없는 두려움이 없고 굉장히 좀 진취적이다. 그러면서도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어 있는 여성들이다. 수용소에서 제일 먼저 우리 이세를 나갔어. 아이고, 참 눈물 나죠. 저 경대도 말이야. 경대 지역, 거기서 제일 큰 거 샀어요. 이 단서도. 야, 나는 너를 해주는 게 하나도 안 아깝는데 너하고 나하고 고상한 거 생각해봐라. 이기겠나? 그때 제일 좋았다. 포기하면 못 살지. 포기하면 못 살겠네. 그 힘든 거를 힘들지 않았으면 좋은 날이 언제 있어요? 힘들어야 좋은 날이 오지. 나 아무 소망이 없어요. 이제는 뭐 난가 같이 잘 살아 못 보고 그래도 우리 아들들이 참 잘 커줘서 그것만큼도 내가 참 지금 생각해도 고마워요. 아들들이. 예.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싫어.